이쁘다고 잘 꾸민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 되는 집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건 저희 무당 선생님께서는 빙의를 의심하시나요? 그런 거를? 그렇죠. 일반적인 부분은 빙의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빙의적인 부분이 이제 뭐가 들어와서 막 표출을 되고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리를 치는 거고. 또 서서히 아파가는 게 있어. 이제 뭐 상문이 들었다든지,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됐어. 그러면 또한 1년이 가서 또그 집에 또 상문이 났어. 또 상문. 부모님이. 근데 날장이거든, 부장이거든. 절대 합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금술이 좋으셔서, 뭐 합장을 한든, 뭐 합봉을 한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절대 안 돼. 왜냐면, 이 젖은 시체 옆에는 절대 마른 시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천하 없어도 백발백중 그 집에 우울증 환자의 신이 없어도 신이 발동을 하는 것처럼 빙의 환자가 나오고 몸이 온몸이 다이 뒤틀리는 것 마냥 그렇게 아파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침대를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젖어 있어. 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찝찝하죠. 예, 네, 찝찝하고 안 좋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조상에 대한 부분, 조상이 이제 뭐 산소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다는 등, 산소에 또 순서가 바뀌는 부분, 이것도 산소에 같은 맥락인데, 산소에 이게 내려오는 순번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5대봉사, 4대봉사, 3대봉사 이렇게 순번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위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이 집에는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대에는 비석이 없어요. 근데 후대에 와서 이제 자손들이 잘 살아서 우리 집 산소도 조금 선산처럼 잘 꾸며보자고 해서 밑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바람에서 석신바닥 때문에 사람 머리 줄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더 먼저 일찍 작고하신 조상님들 거부터 비석을 세워두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가 없으면 밑에는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화장을 하셨으면 밑에는 산소가 없어, 원래는. 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세대 분들은 그냥 좋다고, 이쁘다고, 잘 꾸민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잘 되는 집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빙의적인 부분도 있고 또 빙의는 또 하나만 접목된 게 아니라 뭐 상갓집에 가서 또 상문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접목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주를 풀어보고 또그 사람 상태를 봐서 이제 이걸 찝어내는 걸 해야죠. 이거는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조상님에 대한 빙의가 있을 때도 있는데, 네. 허주라고 하는 진짜 전혀 모르는 귀신이 들어오는 빙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조금 조상님의 빙의하고 다르게 그건 다르죠. 그건 판단이 되는 다르죠. 거죠. 또 옛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제일 무서운 조상이 뭔줄 알아요? 자폐예요. 자폐? 예. 일반적인 조상들은 내가 원지고 한진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말을 해서 이제 풀어매기든지 아니면 옷을 입혀주든지 네. 뭐 하는 이제 원이든 다 풀어서 말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 네. 자폐는 못 알아들어. 일반적인 자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이제 맥락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개꿀바람이라 해서 뜬 조상들, 허주들. 그러니까 내 조상에서도 나를 안 도와주면 그건 허주야, 잡신이야. 잡조상이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만 조상이야.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를 지나쳤는데 그날부터 시름시름 아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신집을 100% 찾아가셔야 돼. 병원으로 찾아갈 게 아니라 이 돌부리에서도 신이 와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나가다가 동전 같은 거 줍는 거. 또 길거리에 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이 깨끗한 물 같은 데 드시는 분들. 특히나 산에서. 왜냐하면 어느 만신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냅둬놓고 온 물일 수도 있고 신살이라든지 신기운이 강하신 분들한테 얘기는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다음 콘텐츠로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